아, 이런 거는 일단 거의 통분이 우선이죠. 탄젠트 제곱을 탄젠트라고 두지 말고 코사인 사인으로 좀 분리를 해야지 계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봅시다. 밑으로 적어야 되나? 밑으로 합시다. 좌변이요? 좌변은 밑으로. 얘를 통분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고, 사인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사인 제곱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이렇게 바뀌고. 그러고 보니까 얘가 여기랑 여기까지가 탄젠트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제곱, 사인 제곱. 해서 우변으로 가요. 얘는 맞는 말이 되고. 두 번째, 좌변을 통분을 해봅시다. 1 더하기 사인의 1, 1 마이너스 사인의 1. 통분하면 이거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고, 여기에 1 마이너스의 사인 더하기 1 더하기 사인이 되고, 사인 없어지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고 위에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이랑 같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 옆에 코사인분의 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1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해서 적으면 사인 더하기 1이죠. 또는 1 더하기 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제곱이 뭐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하고 같고, 여기 1 더하기 사인이니까 요거 합차로 분해해서 나누면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1이 되어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 합시다. 4번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입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에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 되고, 서로 약분, 약분, 약분 하면 1 되죠. 4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탄젠트를 앞으로 좀 묶어내고 생각합시다. 탄젠트 제곱 앞으로 묶어내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1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탄젠트 제곱 있고, 요거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1 더하기 코사인, 1 마이너스의 코사인. 얘가 사인 제곱입니다. 얘는 코사인 없어져서 2가 남고, 그래서 얘는 탄젠트 제곱에 사인 제곱에 2가 되고, 탄젠트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사인 제곱에 2 약분.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2가 남지, 이거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1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